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떨어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아멘. 호세아는 주전 8세기경에 살았다. 북이스라엘의 예언자입니다.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언자들은 독특하거나 좀 불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세아가 아마 가장 불운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고멜이라는 여자와 호세아는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죠. 그러나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남자들을 좋아했는지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집을 세 번씩이나 가출을 하고 또 그렇게 호세아와 고멜은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런 여자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호세아도 역시 그런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를 따라간 고멜을 더욱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불쌍하고 애처로우니까 네가 그냥 받아줘라. 이런 동정이 아니고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정말 불합리한 것이죠. 사람의 감정, 특히 남편인 호세아의 감정은 염두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라면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 쉽겠지만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릅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라고 했던 교부가 한 사람 있죠. 터툴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각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건 알매 대상일 뿐이라는 거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각을 이해시키는 것은 그 대상은 우리가 목적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온전히 따를 수는 없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말 합리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두려움과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전율을 느꼈겠죠. 두려움과 떨림, 이것이 바로 종교 체험의 본질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그것이 바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도 인간과 인간 간의 교제라면 두려움과 떨림이 필요 없겠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 사이에는 반드시 이 두려움과 떨림이 본질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바다로 뛰어들라고 시킵니다.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모세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뛰어듭니다. 홍해 바다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 능력과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맡김, 우리의 맡김, 내어 맡김, 신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한 전적인 믿음인 것이죠. 호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다른 남자를 쫓아간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타이로 얼르고 달래서 데리고 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좋은 선물도 줍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호세아는 정말 찢어지는 그 아픔과 상처로 배신한 고멜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멜이 호세아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한번 집을 나간 사람은 그게 좀처럼 없어지지가 않는가 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다시 집을 나가죠. 그리고 그 집을 나간 그 고멜의 인생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다 상처를 받고 거들나고 또 돈이 없어서 거지신세가 되고 그렇게 고멜이 인생의 끝을 향하여 달릴 때 호세아가 또다시 찾아가서 빚을 다 청산해주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바로 이 고멜을 통해서 이 고멜이라는 배신과 그리고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대상을 통해서 호세아가 경험한 그 애절함, 그 핍절한 마음을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람기 많은 아내 때문에 겪었던 자신의 아픔이 아, 이 아픔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또 그들이 겪는 극심한 고통, 물론 그 극심한 고통은 이스라엘 저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박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호세아도 자기의 고통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화해의 메신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화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이 화해라는 말 앞에 어떤 심리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상대방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이 얍삽한 꼼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정말 유치한 생각이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렇게 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이 날카로워져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날카로워진다는 얘기는 먼저 자기 자신에게 상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라면 빨리 항복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잘못을 빌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당신들의 삶을, 당신들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장해 주리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다고 시인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오는 이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품이 넓으신 분이시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고질병이죠. 그 고질병을 치료받게 됩니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고질병이 뭡니까?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아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병을 말하는 것이죠. 나은 것 같았는데 또다시 재발하는 병입니다. 일종의 중독이죠. 중독이 되면
웬만해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치기 참 어려워요. 이 담배하고 술에 중독이 되면 정말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어려워요. 웬만한 인간의 의지나 고집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 중에서도 가장 독한 중독이 무슨 중독이냐 하면 바로 고멜이 했던 그 일, 바로 죄에 대한 중독입니다. 죄에 중독이 되면 자기가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 죄의 중독은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고 있던 이 고질병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고질병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론적인 고민이죠. 로마서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시커먼 정열을 죄라고 고백합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하고 탄식하죠. 바울은 이 탄식이 있은 후에 어떤 선언을 합니까?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고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고멜을 집으로 데려온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이 고멜이 사랑받을 만한 여자여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심어 놓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더럽고 낡고 헤어진 것일지라도 사랑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당시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그런 것들이죠. 아름다운 식물을 통해서 호세아의 사랑의 상상력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피어나는 삶,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는 삶,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죠. 이것이 기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이 좋아 신앙인이지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또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지 못해서 늘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힘써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고질병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허영심을 내리쳐서 베어버려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베어버리십시오. 할 수 없다는 부정을 베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고멜처럼 늘 배신하고 반역하는 그런 우리의 고질병인 죄를 베어버리시고 그 고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화해의 대상, 교제의 대상으로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집을 나갔던, 집을 수시로 나갔던 호세아를 배신했던 고멜처럼 그 고멜을 집으로 데리고 얻은 호세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불만 없이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깨닫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식과 이성을 하나님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에서 신앙심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깊은 홍해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바탕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철저한 맡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깨닫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과 말씀의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신앙생활이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누가 나를 죽음에서 건져낼까 하는 매일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